글을 쓰셨는데 네. 나는 학생이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평소에 학생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에 다니면서 나는 지금 학생이다. 아. 자랑스럽게 꿈을 이뤘다. 네. 이제 제가 어머니들께 궁금한 거 여쭤볼 네. 겁니다. 일단 저에게 아까 결혼했냐고 먼저 여쭤보셨기 때문에 먼저 여쭤볼게요. 뒤에 계신 우리 모범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울방 이춘승엽. 저희 어머니랑 이름이 똑같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박춘자 순자시거든요. 아, 왠지 엄마라고 엄마 자 엄마 같은. 우리 이춘승 모범생님은 그러면 학교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2년 됐어요. 2년 정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저는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네. 물어봤고 왔습니다. 네. 아, 공부하고 싶으셔서? 네. 저 문이자고요. 문이자 모범생님. 네. 이름만. 네. 학교는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는데요. 네. 그냥 왔다 갔다 몇 년 쉬었다고 오고 1년 쉬었다고 그러니까 다니는 시간이 참 많이 됐어요. 많이 아니면 못하죠. 그래도 어디 가면 좀 불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오면 웃음이 나오고 학교 오면 웃음이 나오고 뭔가 친구들 선생님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동네 했으니까 또 이쪽 동네 안 물어보면 좀 서운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쪽 동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른바 김금치입니다. 학교는 배우고 싶기는 했지만 이게 제주도 와서 좀 벌어먹고 살다 싶고 아, 이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파서 무릎을 수술을 약해 무릎을 끼고 수술하게 됐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때는 이때다. 그 이제 우리 막내 딸한테 내가 좀 학교를 이제 보석 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좀 가주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내가 엄마가 해야지 내가 왜 따라가? 아니 네가 저기 학부형으로 따라가야지. 학부형으로 좀 따라가주라 그래갖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날 바로 수업을 하더라. 도대체 뭐 1년 3, 4년밖에 모르는데요 뭐. 그래서 한참 듣다 선생님 이게 저기 그 까만 거는 저기 하얀 거는 저기고 까만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한 달을 다니기로 했는데 어느새 5년을 다니고 계셔요, 어머니. 그만큼 즐거우신가 보네. 아유, 제가 아까부터 자꾸 눈이 가는 우리 모범생 한 분 계시거든요. 다들 이렇게 저를 보는데 한 분이 유독 수줍어 가셔. 아, 이유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범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눈이 앉아서 양순이 모범생님이시고요. 학교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길래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되셨대요? 12월 달에 오셨고 1년이 안 되셨네. 이제는 6개월 다니셨네요. 아이고 그래서 아직 뭔가 낯설고 그러신가 보네요. 6개월 다녀보니까 학교 다니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 네, 눈이 안 돼서 뭐 네. 그게 문제지. 눈이 안 좋은 거 속상하지만 네. 네 그것만 아니면 은 네. 다 좋아요. 다 좋으세요? 인터뷰 좀 그만할까요? 이제 아 그만해주세요. 아 그럼 우리 쪽에 막내를 배려해드려야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여울반 김복임입니다. 김복임 모범생님. 네 어떻게 학교 오게 되셨어요? 다니다 말다 그것이 그 지금 10년 됐어요. 그런데 글도 써지고 말도 자연히 친구들은 웃고 말려가 말려 나오고 참 성악기가 좋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선생님들 지금 보니까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이 먹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트레지마 올해 몇 학년 몇 반이 되셨어요? 네. 5이냐 73. 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보면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니면 나이를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제 나이로 보여요. 근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다들 제 나이로 안 보여. 그렇죠.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는 내려가요. 네, 제가 나이가 올해 60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동생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울반 최춘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동생님 쫄쫄까지는 밝으시다 갑자기 소개되게. 네, 제가 그런 적이 합니다. 아유, 학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선생님은? 7년 정도 됐죠. 아, 7년 정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79부터 다녔는데, 76이니까. 79부터 다녔는데, 76부터 나이 거꾸로 69! 69! 얼마나 좋아요, 나이 거꾸로 먹게. 그럼 선생님께 다른 거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좋은 거, 달라진 거 이런 거 좋대. 마음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내가 여기 강시로 김성희 선생님도 읽은 장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나한테 이제 눈이 달라진 거 보인다는 뜻이죠. 이제 그 일자가 산다고 강시로 글씨도 읽고 내 마음을 아주 높게 하는 일이라고 읽고 자라 처음에 그게 딱, 그게 딱 눈에 들어올 때 그 재미있고 신나는 같이 보니까 다르다. 어? 뭐라고요? 다리 가볼까? 다리 뒤통치가 가볼까? 아, 통역분이시군요? 아, 재미있으니까. 아, 네.